제7호 태풍 뿌라비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남해안 일대는 간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원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수 국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거세지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천여 척의 선박이 피항해 있습니다. 높은 파도에 전남 지역 50여 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남 남해바다에 있는 태풍주의보가, 흑산도 홍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흥과 완도,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남해안 일대가 오후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주와 전남 지역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30mm로 오후 늦게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 시기여서 저지대 침수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태풍 뿌라비루는 오늘 오후 부산 남쪽 해상으로 이동한 뒤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장맛비로 지반이 이미 약해져 있다며 산사태와 축대 붕괴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C 이상원입니다.